전남 나주를 관통하는 영산강은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는데요. 나주시가 영산강의 홍수를 예방하기 위한 저류지에 나무를 심어서 시민들이 편히 쉴 수 있는 정원으로 꾸미고 있습니다. 차후 순천만이나 태화강처럼 국가정원으로의 지정까지 노리고 있습니다. 정치훈 기자입니다. 나주 영산포 인근 영산강 저류지입니다. 대형 홍수에 대비해 물을 받는 공간으로 평소에는 갈대밭과 습지로 이루어졌습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이곳에 나무를 심어 정원으로 꾸몄습니다. 나주시가 환경부 통합하천 사업에 선정되면서 56만 제곱미터, 축구장 80개를 위해 영산강 정원 조성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당장 지방 정원 승격을 추진하고 이어 환경부와 협의해 추가 공간을 꾸며 국가정원 지정까지 도전한다는 구상입니다. 한 그루 한 그루 시민들이 나무를 기부해 준 덕분에 이 처음부터 작은 묘목이 아닌 아름두리 나무를 갖출 수 있었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평상시에는 우리 시민들이 항상 찾고 또 힐링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차원으로 국가정원을 최종적인 목표로 생각하고 해마다 가을에 열리는 축제도 영산강 정원을 중심으로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영산강변 꽃길부터 문화예술 공연, MBN 나주 마라톤까지 다양하고 차별화된 콘텐츠를 준비합니다. 많은 대중들이 이런 영산강 허벌판에서 이 정도의 기술력이 가능하구나 이런 콘텐츠들을 보일 필요가 있다. 고질적인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규모 주차장과 KTX 나주역에서 강을 건너 바로 축제장에 접근할 수 있는 다리도 만들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정춘입니다.